드디어 먹을 수 있겠구나. 아 깜짝이야! 너 또 혼자 먹으려고? 진짜 맛있겠다. 야, 야! 저 어디서 왔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와 진짜 잠깐만. 야 근데 떡볶이 왜 이렇게 빨개? 야 뭐야? 냄새가 이상해. 너무 빨갛고. 야 이제 보니까 뭐, 야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아이 진짜 뭐야 이 내놔 씨. 야 진짜 먹지 마. 이거 이상하다니까. 아 너 또 맵다고 무시지다 말고 재탈 나지 말고. 야 아빠도 왜 떡볶이 없어졌어? 어? 아니 저기 학교 뒷구멍에 애들 보시지? 어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왜? 아 왜? 아, 너네 그 소문 몰라? 이 레드분식집에서 사람의 피로 떡볶이 소스를 만든 거래잖아. 그래서 그렇게 빨간 거래. 아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 아니 뭔 그런 헛소문이 있어? 야 이리 와봐. 너네 그때 몇 반에 전학가 박서연 알지? 어. 걔가 이 떡볶이 집 갔다가 그 다음날 죽었대. 에? 아, 깜짝이야 진짜. 야, 진짜야? 진짜야. 에이 거짓말. 야야 난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절대 안 믿어. 아,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가볼래? 얘들아 그럼 이 떡볶이 들고 박사님 딸 가서 성분 분석을 하자. 어?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진짜네? 가자! 가자! 진짜 괜찮아. 아, 돌아와! 이게 피라면은 분명히 색깔이 변할 거야. 가수라 발발발발 가수라 발발발발 변해라. 아이씨 가수라 조용히 해! 이상한 연구실에서 말이야. 아, 아직 색이 안 변하는구나. 어? 네? 변하고 있어. 어? 색깔이 변한 거 보니까 이건 그냥 떡볶이가 아니구만. 어? 분명 피로 만든 떡볶이야. 사장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원령이라 원한을 풀지 못한 억울한 영혼이 인간 안에 들어가 이승을 떠돌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니는 거지.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떡볶이집 사장님 몸에 영혼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바로 그거지.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그쵸.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이루야! 카메라도 이건 그냥 카메라가 아니야. 무슨 거? 원령이 깃든 인간을 찍었을 때 드러날 수가 있어. 이 카메라로 말이야. 자, 이걸 가져가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잠깐! 하루에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어. 조심해서 찍도록 해야 돼. 알았어? 예. 근데 박사님! 근데 원령인 거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맞아. 그건 말이지. 웬 밥통이에요? 아니야! 밥통같이 생긴 녀석이구나. 이거는 그냥 밥통이 아니야. 원령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이 밥통 뚜껑을 열어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령은 평생 이 밥통 안에서 살게 되는 거지. 와 대박. 알겠어? 네. 아, 그리고 혹시 괴롭히고 싶은 치사 보온 누르면 치사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져가도록 하라. 네. 다들 조심해. 네. 잠깐! 근데 이 밥통은 인간한테 잘못 열면 그 인간은 죽게 됩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라고. 죽는다고요? 내가 한번 보여줄까?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제발. 다행이다. 박사님 저희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조심히들 다녀오도록 하라고. 하, 아쉽구만. 내가 좋아했던 단골 떡볶이집이 있단 말이야. 아유.
같은데 여기서 도저히 안 보여.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냥 들어가서 바로 찍자. 빨리. 무언 씨야? 여길 들어가지고? 아니 나 못 가. 나 절대 못 들어가. 어? 나와. 야 가자. 가자. 어디냐? 얘들아 사장님 없는 것 같아. 어 뭐야? 어 진짜 오늘 사장님 안 계시나 보네? 어, 아 진짜 어디? 깜짝이야. 얘들아 어서 와. 응? 떡볶이도 먹으러 왔구나. 아 저희는 그 먹으러 온 건 아니고요. 야 차례 볼게요. 자료 조사. 아 네 맞아요. 숙제 숙제 숙제. 무슨 소리야? 왔으면 먹어야지. 그래 메뉴들 천천히 보고 다 고르면 아줌마 불러. 네. 야 진짜야 지금 밖에 가서 빨리 알았어. 먼저 주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장님 요리하실 때 몰래 뒤에서 찍자. 어때? 완전 괜찮은데? 괜찮아.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그래. 뭐 줄까? 아 저희 오듬튀김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그리고 떡볶이도. 그래. 우리 집 왔으면 떡볶이 먹어야지. 응? 아줌마가 10인분 같은 1인분 해줄게. 아니 떡볶이를 왜 시켜? 야 지금 우리 하신다. 아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야 있어봐. 내가 가서 찍고 올게. 아 진짜? 야 너 조심해 나빠. 정수기 어딨지? 다 됐어요? 아 떡볶이 금방 되니까 가서 기다려. 어떻게 됐어? 아니 이건데 이거잖아. 자 10인분 같은 1인분 맛있게들 먹어. 와 겁나 맛있겠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딱 한 입만 먹을래? 먹어보고 판단을 하자. 어때? 야 아무튼 잠깐만. 와, 진짜 맛있겠다. 겁나 맛있어. 와 이게 대박이야. 맛있다고? 대박 맛집? 야 빨리 먹어. 와 진짜 겁나 보다 하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진짜 맛있어. 그래 맛있게들 먹어. 순대 좀 줄까?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맛있게들 먹어. 네. 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이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알았어. 찍어. 제대로 찍혔어? 맞았어. 그러니까 야 누구야? 너가 밥솥 열어.
그래. 어. 알았어. 아, 이거 왜 안 열려? 뭐야? 이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아, 그거 혹시 물령을 가두는 밥솥이니? 응? 어, 너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떡볶이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어, 홍시. 어제 너희 아버지 어? 외상하고 가셨어. 어, 해리. 너희 부모님 여기 단골이셔. 어, 홍보. 너 내가 어제 서비스로 떡볶이 많이 줬잖아. 어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아무래도 카메라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아줌마가 죽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넌 그저 내가 떡볶이 아줌마의 탈에 몰려올 뿐이잖아. 지겨워했어. 비켜. 어, 홍시야. 얘들아, 그러지 마. 어, 내가 10인분, 어, 100인분, 어, 너 줄게. 어, 어, 미안해. 사실 너희가 부러웠어. 난 12살 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했어. 급하게 수혈을 해야 했지만 피를 구할 수 없었고, 피만 있으면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죽고 만 거야. 꼭 건강하게 살아 돌아가서 너희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도 먹고 슬러시도 먹으면서 놀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아니, 나는 그것 좀 모르고. 아니,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 피를 나눠줬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러니까. 너의 사연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간다. 피를 구하지 못해 안타깝게 죽은 아이의 원령. 어? 어? 야! 잠깐만. 장난감이랑 분필? 그럼 이거 다음 원령의 힌트 아닐까?